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다 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 내용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묵시록이라는 말은 사실 계시록의 다른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와 설명을 이 내용에서 담고 있죠. 우리는 보통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 이 세상이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종말의 관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에 소리소문 없이 돌아다니는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긴장도 하고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장성 출신의 예비역 그 장성이 강의하는 그분이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땅굴 사건을 간증하는 분이 한 두어 분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자분인데 홍 아무개 전도사라고 그분이 지금 11번까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나요? 어쨌든 지난 9월서부터 계속 12월 한국 전쟁설에 대해서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이름은 홍혜선. 나이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학력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UCLA 언어학을 전공했더군요. 그리고 신학으로는 훌러 신학을 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졸업은 안 했고 단인 흔적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분 동영상 강의를 한 3편 정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주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 같은 영상에 여러분 흔들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언과 예언의 적용은 다르다. 그러면서 요나서 얘기를 인용하더군요. 요나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기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다. 그런데 그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고 안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안 바꿀 수도 있다. 그런데 니느웨 성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적용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을 둡니다. 그래서 12월 이 북쪽의 김정은이가 밀고 내려와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데 11번까지 자칭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혹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이런 건 나도 예언하겠다. 나도 속으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우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옥 12월에 전쟁이 난다 해도 이 여자 때문에 나는 건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칭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가 무려 52여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유 난 참 내가 이 뽑아왔어요 이 전부 다 A4용지로 두 장이에요 두 장.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하필 또 순서도 많아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쭉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제 존칭은 생략하고 이제 감히 예수님에게 존칭을 빼서 죄송한데 황국주, 박태선, 조희성, 이현석, 이영수, 유재열, 홍정효, 최충일, 구인의 김풍일, 이만희, 김순린, 천옥찬, 재정령열 늑자입니다. 장영실, 최규원, 엄명숙 하여간 이래가지고 44명입니다.
현재 이렇게 노출되고 밝혀진 것만. 그런데 더 회개한 것은 저 지리산 쪽에 가면 심산유곡에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왕관을 만들어 써서 돌아다니면서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100명이.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왕관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건 거의 정신병에 이제 가까운 행태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갔지만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십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잠깐 앞을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 과부의 두렵돈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과부가 이 헌금을 하고 나면 당장 저녁부터 굶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핍 정도가 아니라 무슨 결핍이요? 절대 결핍의 여자예요. 그런데 그 두렵돈 한 끼분의 식량밖에 안 되는 작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기 위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쥐어짰을까? 헌금하라고 강조하고 그 헌금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얹어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왜곡시켰을까? 여기에는 그 헤롯이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기로 짓기 시작한 성전 건축이 중요한 동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엄청난 재정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한 4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불화받아서 거기에다가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그 성전이 아직 완공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하실 때? 나가실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굉장히 즐겨 하셨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이제는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과 예수님이 결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묻는 질문 속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얀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올라가는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의 그 위용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이 돌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이런 대답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성전을 보느냐입니까? 건물을 보느냐입니까? 건물을 보느냐?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예고예요. 그리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침탈을 당하고 부서지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두운 역사에 씻어낼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AD 70년의 성전 파괴 사건은 굉장한 모욕이었어요. 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전 안에 돼지 머리가 얹어집니다. 우상들이 섬기는 신이 그 안에서 제사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홧발에 성전은 훼파되고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모독을 당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앉으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방금 나누었던 대화를 이어서 어떤 주제에 몰입을 하는데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네 제자가 묻습니다. 이 네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죠. 이들은 일부 형제 관계이기도 합니다. 묻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었던 이 종말에 대한 질문의 초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었죠? 시기에 관심을 두었어요. 시기. 그러니까 종말론을 미혹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종말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에 관심을 갖죠.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럼 그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항상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갖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심이에요. 무슨 관심이라고요? 잘못된 관심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세요. 1장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 누가 물었던 질문이죠? 모여있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도 뭘 물었어요? 시기를 물었어요. 시간을 물었어요. 이때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시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동기는 왜 마음속에 생성된 것일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속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을 때가 됐구나.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때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교묘한 신앙의 교만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자, 다음 주 그 쪽지 시험 본다. 준비들 잘해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반 저반 돌아다니다가 바쁘니까 그만 쪽지 시험 본다는 그 얘기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수업을 막 하시면서 거의 수업이 끝날 때쯤 자, 질문 없나?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끝 하려 그러는데 중간에 꼭 이런 애들이 있죠. 선생님 시험 안 봐요? 그냥 죽이고 싶죠, 그럴 때는. 선생님 시험 안 봐요? 오, 참, 내 쪽지 시험 본다 그랬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시험 안 봐요라고 물은 걔는 시험 준비를 안 한 아일까요? 한 아일까요? 그렇지, 그렇지. 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준비됐다 이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나는 자신 있고 준비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가장 그 왜곡된 신앙의 한 단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갖는 인식이 그런 비슷한 인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굉장히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의 패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질문했던 의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신앙의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기와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요, 못해요? 답을 안 해요. 그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6절 13장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까 50여 명이 넘는 그 예수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늘 만나고 교제하는 고난 이 바운다리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덜할 텐데, 이 그 소위 영계에 보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거기도 이제 무림의 세계로 이해를 하자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이렇게 정신뼈 같은 그 자기 착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신앙이 골수까지 잘못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병리학적인 형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속죠.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미치는 거지. 그렇게 돼요, 사람이. 예. 그래서 사람이 항상 평정심과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항상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오늘 새날이 오고 새로운 태양이 뜨면 그날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교훈에도 사실은 그 얘기가 감춰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신학적 주제가 오늘 좀 얘기돼야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쭉 설명하시는데, 첫째, 종말이 뭐예요? 종말은 마지막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가 종말입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가 종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종말과는 정확히 외우세요.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사건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체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인과 재난의 일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멈추어졌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기근, 전쟁, 거짓 선지자. 그 홍해선 그 여자분이 자기를 공식적으로 선지자라 그러더군요. 저는 그런 분들 이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꼭 그래주고 싶어요. 난 너 보낸 적 없다 그러고 싶어요. 저까지 미치는 거죠, 이제. 이 송 목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이 진짜 정신병원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참 해프닝들이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보혜사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외국에는 아예 타운 하나를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사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대형 집단 자살 사고가 나죠. 야,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속지 마실 것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는 말씀에 무지하고 눈이 감기면,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라고 매겨지거나 불리우는 교회 가보세요. 대학 교수들이 똑똑한 사람이 다 거기가 앉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유무식과 배움과 덜 배움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석학 박사라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존 맥아더 같은 분은 뭐라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진리 싸움이라 그러는 말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진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인 만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공부하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정말 신앙 실력이에요. 이제 받아먹는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결단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 재난의 징조나 말세의 징조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차원보다는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미혹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우리 오케스트라 팀 전체 한번 10절 한 절만 시작. 또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방향과 초점은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일절 답변을 안 하시고 주님이 몰라서 답변 안 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을 정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라는 아버지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때를 잘 몰라서 말 못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께 있어요. 제가 유대인의 결혼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죠. 유대인은 결혼을 두 차례에 걸쳐 1년간 진행이 돼요. 일단 정혼식을 하게 되면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신부와 신랑이 각자 떨어져 1년간 삽니다. 떨어져 살 때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을 종들과 함께 짓게 됩니다. 계속 만들어야 돼요. 집을. 신혼집을. 근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들의 권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에 됐다 싶을 때까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질 즈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아들을. 예, 이리 오너라. 예, 아버님. 그 정도면 네 신부를 데려다가 살 집으로는 충분하다. 당장 가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 한달음에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신랑의 가풍과 모든 인습을 잘 훈련하고 있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을 이해해야 그런 본문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 날은 아버지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사건의 진상을, 어떤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목도한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땅에 그날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삶의 패턴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역사의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의 행위는 전부 생명구원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교회나 조국의 한국의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이 기능을 우선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유람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믿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나르는 복음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이유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거기 새끼밥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터를 주고 그 잡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 그건 뭐 목사님들도 늘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알겠어. 무슨 뜻인지. 근데 또 하나,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조건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부딪히는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질병과 어려움과 부딪히는 깨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만들어 가셔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수많은 인생의 고단한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디는 걸 우리 홀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 위대한 유언 같은 대사명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아닙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로 바뀌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넉넉한 가슴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수많은 얼룩과 상처와 눈물을 그분이 직접 씻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을 해요? 예? 말을 그렇게 쓴 거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중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또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순종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 구주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주님을 매일매일 사모하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소중하게 여겨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